네, 아, 말의 고수들 앞에서 말 얘기하려니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되긴 합니다만,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들의 문세 오빠,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방송 작가로 방송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으로 시집을 가서요, 부산에서 PD 생활을 11년 했고요, 또 영어 방송에서도 국장 생활을 11년 했고, 언론사 대표로 5년, 도합 30년이 넘는 세월을 네, 이 언론인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방송을 우리가 말공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말들을 보면서 관통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이말 하나로 추락하는 사람도 있고 말 하나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느낀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기 때문에 사람을 모으고 운을 모으고 성공을 모으는가, 그 태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흔히 예비군 훈련 가신 분들이, 멀쩡하셨던 분이 가서 군복을 입으시면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요즘은 그 정도는 아, 아니에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까? 다 옛날 그렇군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한복을 입으면 이단엽착이 날릴 수 없습니다. 이 그렇죠. 말과 태도는, 이 말에 입혀진 옷이 바로 태도가 될수 있다. 불편하지 않으려면 태도와 말이 어울려도 된다는 거죠. 이 말에도 나이가 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말을 철없이 하는 철부지 같은 말이 있고요. 아니면 아주 완숙한 말을 하는 말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말 나이라는 것입니다. 품위의 나이는 어려운 영어 쓰고 한자 쓰고 문자 쓰는 게 아니고요. 격에 맞는 말. 그래서 말에도 나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은 막 했어요. 근데 발목이 시큰거려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우, 오늘 발목이 시리네. 집에 좀 짐을 옮겼더니. 그럴 때 남편이 이렇게 대꾸 합니다. 너는 발목만, 나는 꼬리뼈까지 아프다. 라고 하면 정말 짜증 확 올라오거든요. 얼굴은 꽃중년인데 입만 열면 속 터지는 철부지의 말을 한다. 공감해주지 않는다. 이말 따로, 태도 따로.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잘볼 때요. 상대에게 아팠어? 이건 태도와 말이 같이 나가는데, 다른 일을 하면서 아팠어? 이 얘기에는 절대 공감이 가지 않죠. 맞아요. 어울리는 말을 할때 말의 나이가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나미 씨는 네. 말의 나이로 볼때몇 살쯤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저는 한 3살 정도. 아, 알았다, 알았다. 본인이 귀엽다는 뜻이구나. 아유, 집에서 그냥 애기라고 막 남편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렇군요. 아직 니은 5살도 되지 아 되지도 않았어. 그냥 애기. 네, 오늘 조용히 잘 들으시고 공부하셔야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나이가 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배고픔은 예민해지거든요. 맞아요. 배고픔은 마치 10대 사춘기 맞아요. 같은 말투가 다른 나오네요. 사람처럼 될 때가 네. 오히려 있어요. 쉽습니다. 밥만 먹여주면 말 잘 듣는. 네,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쉬워.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혼잣말이 아니거든요. 가끔 여러분들 남편하고 싸우셔서 말안 해! 라고 돌아서면 몇 분이나 참을 수 있으십니까? 저는 3시간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오늘 말 공부는 너무나 쉽게 정복하실 수가 있어요. 입 다물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말에는 꼭 해서 좋을 말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실천이 잘 되지 않는데요. 오늘은 하지 말아야 되는, 하지 않아서 나의 품격이 올라가는 세 가지의 말을, 어우, 품격이 떨어지겠죠? 세 가지의 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년이 됐다는 건 아는 게 상당히 많아요. 경험을 다 해봤거든요. 나는 다 알아. 다 겪어봤어.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그러게 내가 뭘 했니? 자, 이거는 힐난과 비난을 담고 있어요. 많이 들으시죠? 지금 이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들어봤어요. 아니, 정말, 이거 누가 그거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 했어! 네. 떨어졌어! 그러게, 내가 뭘 했니? 그렇죠. 그거 너무 비수가 꽂혔어. 아니,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게, 우리 네네. 아들만 보면, 그러게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아, 저는 그렇죠. 그래도 좀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하는 근데 그러게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라는 말을 아니요. 수시로 하는 저희 딸이요. 저를 똑같이 동생한테 그러게 엄마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딱 말해요.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이 말을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니는 가르쳐 주려는 노련한 중년의 말인데요. 듣는 사람은 내 말이 틀렸다는 거구나 라는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렇게까지만 해도 좋은데 내가 뭐라 그랬니는 확인 사살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 주식 투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럴 때 마누라 몰래 투자했는데 야, 정말 비상금 다 날렸어. 그러면 우리가
나도 그런 적 있어 라고 위로를 받으면 입이 열리는데 네.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냐 묻고 해야지 이 말에 그 친구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집니다. 아니 진즉 내 말 들었으면 그런 실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핸드폰에서 삭제되는 거죠. 연락처 끝. 네. 오히려. 중년의 미덕이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일단 귀를 열어서 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라고 말하기 전에 내 심정을 그대로 그랬겠구나. 아, 그럴 수도 있었겠다. 라고 상대의 가능성을 읽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서요. 네. 야, 정말 마음이 아팠겠다. 속상했겠다. 괜찮아.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보통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이게 입이 정말 삐뚤어져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입에 탁탁 달라붙게 우리가 붙여야죠. 연습을 한번 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라고요? 네. 그럼 그 대신? 네? 뭐라고 하라고?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네.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연습.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게 내가 뭘 했니? 거기 가지 말라고 했지? 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안 들어서 속상했겠다. 괜찮니? 마음에 안 들어서 속상했겠다. 괜찮니? 잘하셨어. 네. 아유, 어머니들 표정 보니까 아, 알겠어요. 아니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아들한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속상했겠다. 괜찮니? 하고 하면 아들이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네, 것 같은데요? 네, 부작용이 일주일은 갑니다. 네. 우리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왔지? 네. 그러나 부작용을 딛고 조금만 연습하시면 몸에 붙어요.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중년이 되면 친구가 많아지죠. 남편 자식보다 더 좋은 친구들. 친구들 사이에 듣게 되는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좋은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걔가 말이야. 너 몰랐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저도 엊그제 어느 모임에 갔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비밀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입이 간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를 할까? 이 얘기를 할까? 그런데 참았죠. 오지랖을 발휘하지 말자. 도와주려고 했던 말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 흔히 팔랑귀라고 하죠. 팔랑귀는 본인만 괴롭지만 팔랑입은 주변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유 오죽하면 그랬겠어 공감하시는 거죠. 그럴 수 있어 나 같아도 이렇게 안아주는 수용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사실 네. 저희도 뭐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지만 방송 직전에 한 2, 3분 대화하는 게 전부거든요. 그럴 때 어제 알게 된 새 소식을 맞아. 전하고 싶어요. 너무 재밌죠. 네. 걔가 아니 어제 최시중 아나운서 보니까 아침마다 목요일 그만뒀다고 속상해서 술 먹고 있더라고. 진짜? 뭐 이런 얘기 하게 된다고요. 그 순간에 누군가는 또 내 얘기를 어딘가에서 걔가라고 전염병처럼 돌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다. 아이고. 지금 김재원 아나운서가 최시중 아나운서에게 방송에 했대. 저 논의해서 들었어요. 네. 네. 그럼 뭐라고 네. 하라고요? 자, 우리 한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에 탁탁 맞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걔가 말이야, 몰랐지?가 아니라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지. 자,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이제 좀 자연스러워졌어. 네. 맞아요. 네. 최시중 아나운서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힘들었겠다 네. 이런 거예요. 네. 네. 또 하나 짧게 체크할 게 있는데요. 중년이 될수록 우리는 희생의 아이콘에 익숙해집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사오거나 하면 항상 아유 난 됐다 절대 이 얘기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선물 사온 입장에서는 매우 반갑게 너무 좋다 그래, 너무 좋아 이 얘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엄마한테 선물 주면은 그 얘기 꼭 하셔요. 집에 또 있어. 왜 돈 썼니? 그런다고 우리가 어머님 생신에 선물 안 할까요? 그래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셔서 이렇게 펴고 있어. 그렇죠. 계셔요. 그래서 네. 난 됐어가 아니라 중년에 타인에게 친절한 사람이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이런 문구를 생각해 보시면 나에게 친절한 것이 타인에게도 갈 수 있다. 나를 챙겨야 만족도도 올라가고요. 움츠리지 않고 타인에게도 행복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하지 마셔야 될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가 많잖아요. 자녀, 친구, 부부 사이에 우리가 어떤 말을 그러면 해야 하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제가 짚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귀를 여는 자녀의 귀를 여는 말. 아이들에게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말해봐.
하고는 들을 생각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할 말을 장전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 아이는 확인합니다. 엄마, 내 말 듣고 있어? 몇 번씩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얼굴은 듣고 있지만 속으로는 안 듣고 있는 거죠. 내가 할 말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주는 말은 시대를 이해하면서 세대를 이해해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들어야 된다. 제가 결혼하고요. 저희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 엄마하고 하루에 한 번씩 통화만 해줘. 아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정말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네. 아주 소쿨하게, 오, 그러지 뭐. 3일하고 절망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한테도 전화하면 할 말이 없는데 시어머니께 매일 전화를 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수첩을 펴놓고 10가지씩 질문을 뽑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1번 질문, 2번 질문. 놀랍게도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했나? 나중에 판단을 해보니까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희 어머님이 추임새를 넣어주셨던 답을 주셨어요. 그랬구나. 잘했다. 길지도 않게. 그것이 제 입을 열게 했던 겁니다. 자녀하고 말할 때는 그저 추임새만 넣어주는 말로도 그 아이의 말을 꺼낼 수 있다. 그럼 꽤 오랫동안 시어머니랑 전화통화를 하셨던 거예요? 1년 정도 했습니다. 아우, 오래 하셨다.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네. 아이에게 전화기 딱 줘서 옆으로 아주 쉬워지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이 작가님 남편께서도 장모님하고 그렇게 통화를 하시던가요? 억울합니다. 그만하셨습니다. 봐봐, 이 남자가 억울합니다. 공평하게 양쪽으로 해야 돼. 예. 네. 자, 이 자녀 얘기를 여긴 일단 추임새를 넣어주시는 것. 친구의 길을 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요, 우리가 흔히 우리 5종 세트가 있어요. 우리?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사위가, 우리 며느리가, 우리 손주가 누구 빠졌습니까? 우리 남편 어디 가? 그렇죠. 남편 얘기 삭제됩니다.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 자랑하는 여자들은 명단에서 사라집니다. 자, 우리라는 말을 나로 바꿔보십시오. 자랑할 것도요. 사실 꽃놀이도 며칠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매일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친구들 간의 대화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에 나를 넣으면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보고 싶었던 영화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친구들 사이에 훨씬 넓은 질투심도 받지 않으면서 대화가 풍성해진다. 그래서 우리를 삭제하시고 나를 끼워넣는 것이다. 아, 사실 어제 점심도 오랜만에 만난 방송국 동료들과 식사를 했는데 내 얘기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남의 자식 얘기는 뭐 우리 아들이 얘기했고 뭐 우리 회사가 어땠고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네요. 그렇죠. 보니까. 마지막으로 부부 사이의 얘기를 제가 한마디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부. 아, 내일 어쩌면 KBS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 저희 남편이라고. 아, 네. 너나 잘하세요. 라고 게시판에 글이 올라올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드라마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작가들이 제일 쉬워하는 것이 부부싸움 씬입니다. 상대의 말에 말꼬리를 잡고 계속 시비를 걸면 10장도 넘게 쓸 수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부부 사이의 말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미 시선을 빗돌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상대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을 내가 던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우리가 듣고 싶은 건 남편이 어느 날 와서 여보 사실 내가 숨겨놓은 빌딩이 있어. 생각만 해도 벅차시죠? 너무 좋아요. 숨겨놓은 통장이 있어. 이런 얘기는 안 해주겠지만 뭔가 술을 많이 먹고 왔어요 남편이. 그때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인간아 술을 작작 먹어라 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아유 고생했네 꿀물 줘. 속 터지지만 그러면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떠올려서 그 얘기로 돌려서 말을 한다. 이것이 팁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그런 거 말고 상대방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러게요. 상대방은 제가 아까 홈페이지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정말 부부처럼 어려운 일은 없다. 그래서 참 책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남편을 배려한다고 어머니들이 술 먹느냐고 불쌍했네 꿀물 줘 뭐 이러면 그렇죠. 내 속은 타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웃으면서요 태도는 웃고 비열한 나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비열해집니다. 제가 한번 태도를 껄렁하게 이쁘시나요?
그리고 굉장히 비열하죠. 네. 얘기하고 태도하고 얼굴이 같이 가야 완성이 맞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늦게 들어가는 남편이 아내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먼저 자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 기다려주는 거. 네. 네. 먼저 자주는 게 저 제일 그거 편해요. 제일 잘해요. 네. 제일 잘해요. 아, 화가 나시죠? 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예. 참고를 좀 하시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중년의 나이가 될수록 우리는 입을 꾹 닫고 귀를 열고 듣기 시작하시면서 상대에게 위로의 미덕으로 건네줄 수 있는 말을 간단하게 들려주는 것이 중년의 언어에선 가장 중요하다. 아까 말했죠. 그에게 뭘 했니? 네, 신랄하지 마시고요. 몰랐지? 네, 비밀 공유하지 마시고요. 아유 난 됐어 하고 나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년의 가장 중요한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잘 됐을 때 우리는 품이 있는 어른의 말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작가님 말씀 잘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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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떻게 잘하세요? 달라지셨어요? 태도와 표정은 마음에 드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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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마음에 쏙 감사합니다. 듭니다. 네. 네. 오나미 씨도 네. 멋진 질문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네. 품에 있게 한번 네.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와 대화하는 게 참 불편합니다.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불편해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서먹한 분위기를 못 견디겠어요.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어른들도 굉장히 참 어려우시죠. 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며느리와의 관계에 속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에게 잘해주겠지. 아~ 그 속셈이 없으면 이 관계는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아들을 버리십시오. 중간에 낀 아들을 버리시고요. 맞아. 그냥 내 며느리가 우리 동네 어귀 마트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서운할 것도 없고 이야기의 대화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 속셈이 낀 아들을 버린다. 객관적인 잣대로 소재를 찾는다. 꼭 물가 얘기도 하고 날씨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애 밥은 차려줬니? 이 얘기에서 갑자기 며느리의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요. 네, 속셈을 버리면 한결 대화가 쉬워지실 겁니다. 아~ 저 죄송하지만 작가님은 혹시 아들을 키우세요? 딸을 키우세요? 아들만 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세로 시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항상 훈련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네. 이것도 공부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저댁 시어머니 자리 괜찮네. 네. 이미 준비된 시어머니세요. 핸드폰 번호 공개하고 갈까요? 아, 네. 네. 네, 오늘 말씀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임 작가님께서 중년의 품위를 만드는 말과 태도에 대한 강연 해주셨습니다.